정용 씨 외쳐 응원할게요. 네. 진짜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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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 엄마의 봉수였지 누굽니까? 아, 정혁군. 저희 집이 아빠가 워낙 독재자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엄마도 아빠 성격 알아서 웬만하면 맞춰주시는데 딱 한 번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진짜 제대로 복수하신 적이 있어요. 그때 아빠가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셨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그냥 쿨하게 먼저 주무셨을 텐데 그때는 술 마신 아빠를 그냥 20분 동안 말없이 보다가 방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때 뭔가 좀 기분이 쎄했는데 다음날 일이 터졌어요. 야. 무슨 일이 터졌나요? 엄마가 좀 늦어서 아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12시쯤 지나니까 엄마가 오시는 거예요. 근데 걸음도 비틀비틀거리고 술 냄새도 솔솔 나는 게 엄마가 술을 만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.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빠한테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막 하면서 술주정을 하시는데 아 이게 진짜 복수혈전이구나 싶더라고요. 왜 그러셨어요? 저는 보통 때는 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자거든요. 근데 그게 일주일이나 계속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똑같이 한번 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. 그 작정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시계 봐가면서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취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벌써 현관에서부터 보니까 우다닥 소리가 나고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그 방으로 숨는 거예요.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만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. 진짜 안 어울리게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. 쌍카 정말.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 흔들어 깨웠죠. 일어나 일어나. 와이프가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잠이 와! 막 이러면서 똑같이? 똑같이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아니 뭐 여보 왔어.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. 그랬더니 진짜로 한 열흘 정도는 술 안 먹고. 그래요? 박준민 씨는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? 그걸 몰라서 물어요? 아니 보세요. 그걸 몰라서 물으시냐고요? 아니 뭐 자신 안 그러겠습니다. 이경규 씨. 괜찮아요. 그래 아버님 어떻게 하세요? 저희 아빠 진짜 저번에는요 그냥 잠바 그 추운 겨울에요 그냥 코트 하나 입고 팬티만 하나 입고 나가려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겨우 말려서 안 나갔어요. 어떡하니? 근데 저희 엄마는요 저희 아빠한테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거든요. 아빠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. 자, 지금까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들어봤습니다. 네. 모든 가족들이 말이죠. 그 뉴스가 굉장히 재밌네요. 네, 빅뉴스인데. 저희가 1등을 가려서. 야. 뭐, 마음껏. 제가 한 거 재밌지 않아요? 많이 한 게 제일 재밌었죠. 아니가 한 거 재밌었어요. 뭐. 제게 마음일 거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? 재밌었어요. 가은이 형. 좋은 거네. 저희들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대박이 하지 않아요? 제가 동영상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웃어버렸었나요? 그러니까 동영상! 동영상이에요. 지금 뭐. 다음에요. 네. 저희가 저기 정훈이 쫓아내는 거 동영상 찍으세요. 오늘 주시면 버려지는 모습을 네네 쫓아내는 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 공개 우리 가족 빅뉴스 가족의 이야기. 지훈 정훈 그치 지훈 정훈 그치 미토코토는 얘기야. 그래. 작가들의 감동을. 성훈 이거 최고였어. 자 이제 선물을 선택해. 그래. 지훈 씨는 아까 뽑았어 믹서기야. 저는 이 컴퓨터 태블릿 PC. 네. 저는 조리는 세제 걸로 받았어요. 프로그램만 잘. 정말.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. 자, 추석 특집 부업방. 이번 순서는요,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네. 추석에 딱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바로 우리 주니어들의 최고의 어린이 씨름왕을 선발할 텐데요. 네.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.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대한씨름협회
심판분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는 대한식